근데 그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마음은 제 뜻이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만족하는 그런 건 없었죠. 근데 말 대답 잘해줘서 고맙네. 이 사주가 어렸을 때 말하자면 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그그 무렵부터 욱하는 사주가 남들보다 배가 컸어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학교 내에서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또 덩치는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제가 좀 많이 눌림도 당하기도 했었고. 덩치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내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옛날도 많이 느끼겠지만 가정 환경이 중요해 그런 말을 내가 그래서 노트북에 소리를 많이 지르는 이유가 특히 더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 그늘에서 우는 소리를 보니 듣고 살았더라면 그 욱하는 병이 없었을 거야 본인이. 그런데 늘 싸움 속에서 맞아요. 본인이 불안하게 살았을 거야. 맞습니다. 그치?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다가 또 아버지 성향 자체가 이기주의에다 공상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기 말은 법이고 맞아요. 그 밑에 사람 말은 다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 아버지가. 맞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한 가지 말하면 아버지는 100가지의 그 당신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내한 가지 말이 그렇게 들어주기가 힘든 아버지였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집에 있지만 남처럼 살아요. 그리고 내 엄마가 그 밑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애가 그러니까 있으셔가지고 좀 이따가 말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것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내그 저기가 내 몸이 약해서 애들한테 얼굴 잘생겼어요. 어디 나가서도 번듯한 인물이에요. 어디 나가서 그 정도면 키 작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병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애들이 조금만 그렇게 말하면 쟤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린가? 성격이 삐딱선을 탄다 그래야 되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응? 많이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고맙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본인을 지금 느꼈을 때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이것도 엎어버리고 싶고 다 모든 걸다 두드려 부시고 버리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나 뭘 준다면 쫙쫙 그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본인 마음에서 지금까지 그만큼 억눌리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이유 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왜 이유 없이 맞아야 되는지도 몰라. 때리니까 나는 맞을 수밖에 없고 나는 혼내니까 당해야 되는 거, 당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욱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응? 근데 성격 자체가 좀더 유한 김에 좀더 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안 되지만.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밖에서는 어쨌든 사회 활동이니까 그거를 이제 자제해야 되고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늘상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집에 있으면 또 저희 어머니가 집착이 좀 강하세요. 근데다가 왜 그래서 이 저도 집에서 말하냐면 욱하는 게잘나오더라고요. 왜이 말하냐면 내가 유튜브니까 짧게 볼게요. 이따가 또 끝나고 볼게요. 당신이 집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집착성이. 왜냐면 나는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지. 부모한테 사랑 못 받다 보니 제3자가 누구겠어? 여자겠지. 그치? 여자인데 한번 물어볼게. 당신은 왜 만난 여자마다 왜다뭐 하루게 여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루게 여자들이 일반 여자보다 더 깨끗해. 솔직히 말해서 의리도 있고. 근데 당신 만난 여자들은 다왜 이렇게? 당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여자를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자. 만나기가 일단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왠지 또 마음이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왠지 이상하게. 거짓말 칠래?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안쓰럽고 나도 당신한테 뭔가를 선물로 줘야 돼. 그치? 당신은 내가 말했지. 항상 아까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지. 오기가 당신을 발동한 사람이야. 오기.
내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야. 네. 무슨 옥이냐. 내가 한번 당했으면 당신 끝까지 그 사람한테 안 당해. 나도 갚아줘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닌가? 거의 맞습니다. 그치?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못하는 게 아니 해! 왜?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도 쌓여있는 게 많아. 화가. 이것을 진작에 어렸을 때 웃음으로서 폭발하고 웃음으로서 폭발하고 웃음으로서 폭발했으면 되는데 내가 말했어? 너무 억누르는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어. 그치? 네. 너무 억누르는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갈피도 못 잡겠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방황을 하고 있지. 어. 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메아리를 쳐야 될지 몰라. 내가 산에 가서 메아리를 쳐야 되나? 바다 가서 쳐야 되나? 강에 쳐야 되나? 아니면 서울 한복판에서 쳐야 되나? 안 그래? 맞아요. 그치? 네. 그 내 자에 내가 내 자에서 못 깨어난다는 게 도화가 나는 사람이야. 응? 네. 나 저 개 같은 인간들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은데 어? 머릿속에 죽고 싶은데 아침 되면 생각나는데 어떡해? 맞아요. 아침 되면 나도 모르게 우라통이 터지고 아침 보면 죄를 잡아 죽여? 살려. 내 손 안에 잡고 죄를 갖다가 감금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99%가 당신 가슴속에 들어있을 거야. 거짓말이나 말하지 마라. 맞습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지금 타서 읽은다. 근데 안 쓸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어?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야.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떠난 뒤에서 바라보면서 왜 당신이 오기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쁜 모습으로 나를 성공을 해서 보이죠. 악으로 보이지 말고. 어? 3년 세월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싶다, 내가. 어? 2년 세월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싶다. 맞지 못해서 살았을 것이다. 예. 응? 내 목숨이, 내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았을 것이다. 예. 어? 솔직히, 엄마라고 불리고 싶은 적 없어. 짜증이 많이 나요.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은 적 없어. 더 짜증나요. 어, 뭐 뭔지 알겠지? 내가 어떤 여자한테 편안하게 저 여자한테 진짜 등을 기대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 또한 나를 감싸주지를 못하고 나를 또 버려. 그리고 지가 잘못한 거 생각 않고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또라이가 안 되고 면정신으로 살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고. 응? 그 여자하고 전 여자하고. 전 여자하고? 네, 엄청 싸웠어요. 제가 살면서 솔직히 여자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폭력적인 행동은? 잘 들어.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응? 분명해. 내가 지금 경고장 날리는 거야. 네. 예. 이 사주는 우리하고 똑같아. 내가 카메라 켜기 전에 네. 점 세 번만 딴 데 가서 봐. 나한테 보고. 네. 분명히 공수 날렸어. 우리 같은 사주가 그 지금 99%가 달려있어. 응?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잖아.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자에서 나를 못 이긴다 했어 안 했어? 네, 맞아요. 했지? 그리고 내 만나는 여자마다 다 또라이가 돼. 어? 내 만나는 여자마다 다 하나같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고 자빠져 자거나 다른 남자고 시장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어?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해? 안 그래? 맞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내 여자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내 집을 지켜주든지 어? 나랑 연락이 언제든지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 일을 갈 때 그 여자하고 연락 안 되는데 네. 그럼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겠어? 정신이 팔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그치? 네. 응? 그런 생활을 나는 지금 본인 나이를 계산했을 때 내가 4살 때, 5살 때부터 우리가 애기 때라 그러지 네. 한 번이라도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솔직히 그래. 맞아.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 많이 맞아요. 어? 나 틀렸으면 무당 안 할게. 저희 아버지가 밤만 되면 그렇게 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알았잖아.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고 맞았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틀리게 봤으면 나 무당 안 한다고. 너 틀렸으니까 무당 하지 말고 나 안 할게. 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폭탄이 안 들었다고? 그 폭탄은 들었어. 근데 그 폭탄이 차라리 안 계셔서 네. 안 계셔서 네. 그래 나 왜 이렇게 때렸어 하고 무덤에서 술 한잔 먹고 울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도 잘한 게 없네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야. 맞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그 호랑이가 살아 딱 버텅했어도 미운 거야, 이제 더 미운 거야. 짜증나요. 응. 네. 왜 나한테 기대야? 어?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한테 기대야. 안 된 말 틀렸나? 거의 비슷해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술, 노름, 기집. 뭐만인지 알겠지? 네. 내가 헤프풀 데가 없잖아. 맞아요. 헤프풀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크게 하는 게 쓰리 돼버린 거야. 아, 내 목소리 재설 때 없을 때 정말 많아.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나 몸이 약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안 나. 그리고 발음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발음이 새어나가. 사람들은 내가 혀가 짧은 줄 아는데 머리가 그 뇌졸중, 뇌경색증 다 지나갔어. 중풍.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막 꼬였다 헛발음 나왔다가 연병을 치는 거야. 내가 여기 이 말 왜 하냐. 그거 버려. 살고 싶으면 버려. 어떤 거를? 그 마음을요? 마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아까 했잖아. 다 두드려 부시고 싶다. 그 대내 마음이야. 어? 칼 하나 줬으면은, 이 사회가 범죄란 단어만 없으면은, 몇 사람 죽였을걸? 아닌가? 그런 망상을 좀,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치? 예, 어?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여자 돈 대주진이라고 볼 못 봤을 거야. 응? 네. 돈 대주진이라고 볼 못 봤고, 응? 내 돈 까먹으라고 볼 못 봤고, 네. 만약에 직장을 나갈 일이 있다면, 직장 안 잘리는 게 고맙네. 네, 저도 지금 그냥 그거 하나에 감사하면서 그냥. 살고 왜? 네. 내 머리 남주고, 멍한 상태에서 일했거든. 네. 어? 하고 사고, 겁나게 많이 냈을 거야. 거의 어? 사람 죽일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치? 운전하다가. 그거는 뭐 그분이 이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 이렇든 저렇든 네. 무단횡단을 했든 안 했든 네. 무단횡단이니까 차라고 무조건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 그럼, 사람이 그럼요.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잖아. 반은 내가 다른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데 네. 스피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네. 응? 내가 어떻게 어? 용기 피했어. 아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치? 지금 이 가슴이 이 점을 좀 봤으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근다고 내가 실컷 어디서 울어서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고 소리 잡으면 질려서 내 이 입함이라도 풀어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못해. 어? 그냥 보면 짜증나. 그 짜증나고 집 확 문 닫고 나와버리고 싶어. 응? 역시 엄마도 마찬가지야. 응? 어디다 숨 쉴 공간이 없지 않냐. 내 말 틀렸냐. 맞아요. 그치? 응? 그냥 근다고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 없어? 없죠. 응? 그럼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내 말 잘 들어. 내가 어느 여자를 만나도 다 바람피는 여자 만나. 그냥 한 말 아니야. 사람들은 무당들 요즘에 가르치려고 많이 오는 사람들 많거든? 네. 지들이 안 듣는 저기 듣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이고 듣고 싶지 않는 말은 무시해. 그러나 그 무시한 말이 훗날에 지들을 얼마나 크게 후회하게 만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아직은 여자 없어. 여자 없으니 그냥 뭐 요즘에 저물어 온 사람들이 많더라. 그냥 여자 만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이 사주는 노름에 빠지기 쉽사리야. 사주 자체가. 왜? 마음 둘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게임이라도 노름이라도 빠져야지만 내가 이 그 허탈한 정신을 내가 잊을 수 있으니까 응? 차라리 애기 때 사고나 쳐버리고 애기 있을 때 한번 누구한테 덤벼나 덤벼나 들었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었어. 응? 그걸 눌리고 어? 한번 물어보자. 손으로 맞고 발로도 머리 맞았지. 발로도 맞고 그냥 아버지가 든 게 연장이었지. 그렇죠. 내 무기 내 뭐 때리는 무기였지. 거기서 본인 힘이 없었는데 뭘로 이겨낼 텐데. 누워있으면 누웠다고 때리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때리고 웃으면 웃은다고 때리고 화나면 화난다고 때리고 울면 운다고 때리고. 내 말 틀렸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치? 거의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 이 사주 이유 없이 그냥 네. 복 없어. 미안해. 복 없다 그래서. 그러나 복이 지금 없다 그러는 거지 오늘 없다는 거야. 네. 어? 오늘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할게. 가을부터는 괜찮아져. 그러니까 다 정리해. 다 정리하고 여자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해. 어? 여자 솔직히 한두 번 여자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 여자 수척한 여자마다 다 바람 피웠잖아. 응? 좀 그런 쪽에서 일하는 여자도 좀 있었고. 나 다 바람 피웠잖아. 네. 어쨌든 저렇든 그냥 여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어. 저한테 오리는 여자는 없었어. 한 트럭 주는 스쳐 지나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한 트럭 스쳐 지나갔다고. 그 여자 중에서 한 여자라도 내 여자가 있었으면 좋을만 하나도 없었다고. 네, 그러지? 네.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대신 울어줄게. 열심히 살았다. 감사합니다. 불쌍하게 살았다. 응? 어찌 그렇게 세상이 너를 매정하게 때렸니? 응? 어찌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매정하게 때렸니? 어찌 여자들이 그렇게 너는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많이 좋아했죠. 너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 여자들이 너를 이렇게 왜 갖고 놀았을까? 응? 상처가 투성인 동생이 나한테 동생뻘 되거든. 동생이라도 되지. 울라면 남자답게 울어. 남자라고 못 울은 법 없어. 눈물 글썽글썽 하지 마. 응? 아니에요. 안 울을래요? 걔는 그런 애들 때문에. 아니. 안 울을래요. 그런 애 때문에 울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때문에 울라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애 때문에 울라는 건데. 저 그냥 혼자 술 먹으면서 울겠습니다. 응? 혼자 술 먹으려고 울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술집 가서 술 먹고 울지 말고. 어? 네. 그냥 술 한 병 사갖고 가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어? 한번 술 한잔 먹고 실컷 울다가 집에 들어와. 어?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 뭐 어? 밖에 나가서 뭐 해변가라든지 네. 거기서. 그리고 어둠 캄캄한데 절대 가서는 안 돼. 왜 그렇죠? 우리 같은 게 많이 붙은다고. 아... 그래서 술을 먹더라도 그냥 좀 밝은데. 알았지? 그냥 이렇게 오늘 말하고 싶다. 왜 세상은 나를 버렸을까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 살았다고. 나 열심히 사는 데밖에 없는데 그냥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나를 오늘 한 번만 사랑해 줬으면 안 됐나요? 내가 이렇게 답을 정해도 되겠니? 맞습니다. 그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나를 자기 안 된 응? 자기가 일이 자기가 안 됐지 왜 나를 갖다가 핫플의 대상으로 어? 여겼나요? 너는 핫플의 대상이 아니었거든. 내가 이러니까 애기들 조그만 애들 때린 사람들 보면 욕 안, 내가 안 하겠니? 응? 내가 이래서 욕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남의 집에서 자는 게 더 좋았어요. 남의 집이 더 마음 편하고.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올해 11월 달에 운전 조심하시고. 11월 달에. 네. 운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씩도 이렇게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 집 놀러 와도 되고. 네. 절에 한 번씩 가서 산신각 꼭 칠성각 들려서 절하고. 왜냐면 부모복이 없으면 내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는 왜 복이란 복은 하나도 없지? 근데 오늘 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나는 오늘 그 구독자가 올 줄 몰랐어. 개인처럼만 찍을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그래서 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죽을 만큼 힘이 들지? 이상하다. 오늘 개인처럼밖에 안 찍는데. 나 오늘 예약도 없는데. 본인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딱 용사장이 용사장이 그러더라고. 한 사람 온다고. 네. 그래서 아, 이 사람 마음인가 보다. 응?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신을 모시잖아. 네. 나는 신을 모시니까 아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복은 있는데 남들은 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복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복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네. 끝까지 복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거지처럼 살지 마라. 네. 어? 개처럼 모아서 정성처럼 쓰라는 말 옛날 말 있지. 네. 지금부터 오늘 여기서 딱 끝났을 때 가서 당신 노름하고 아무 관계 없어. 노름에서 돈 못 벌어. 네. 알겠지? 주식이고 뭐고 다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돈만. 돈만 벌어. 돈만 벌어서 땅에다 처박아. 아. 땅에다 처박든 건물에 그 집에다 처박든 무조건 빚을 내서 처박든 처박아. 네. 그리고 당신 친구도 없어. 어 맞아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화가 나고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불할 친구가 있긴 있는데 아무도 없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조심하고 여자 그냥 그 여자한테 아직 그 미련 못 버렸거든 본인. 네 솔직히 좀 못 버렸으니까 돌아올 여자 아니야. 놔줘. 고민하고 있어요. 놔줘. 다 놔줘. 다 놔.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해. 그리고 나 굳이 이제 나 싫다는 여자 잡지 마. 알았지? 네. 100명의 여자가 스쳐 지나가도 네 여자 없어. 응? 제 인생이 없을까요? 아예. 아니 조금 더 지나서. 지금은 없어. 저는 그래도 아이는 하나 낳고 싶은데. 그럼 45. 45. 45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45. 그리고 조금 내 몸에 독을 빼. 내 몸에 독을 빼려면 어떻게 빼냐. 내가 내 몸에 독을 어떻게 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선한 법을 내가 자꾸 배워. 네. 선한 법을 배우다 보면 내 마음에 독이 빠져.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선한 끝은 있어. 응?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